임을 앞두고 있는 정광균 토론토 총영사와의 마지막 만남의 시간이 마련됐습니다. 어제 오후 2시 30분 온타리오주 토론토 한인회관에 초청된 정 총영사는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.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. 워낙 정말 세월이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갔고 또 이제 이렇게 가게 되니까 너무너무 정이 들어서 정말 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. 정 총영사는 지난 2011년 7월 정부 명령을 받아 교육을 받은 뒤 9월 초 홍지인 총영사의 후임으로 부임했습니다. 정 총영사는 지난 3년 동안 동포 사회가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화합하고 안정하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고 전했습니다. 그 중에서도 교육과 문화 방면에서 나타난 성과에는 보람을 느낀다고 덧붙였습니다. 헤리티지 데이 행사라든가 한식 랑데부 영화제라든가 특히 교육이나 문화 방면에서 우리 국가 이미지와 우리 그 한인들의 그 저력을 이렇게 좀 보여주는데 좀 관심을 기울였던 걸 좀 보람 있게 생각을 합니다. 이날 행사를 마련한 이진수 한인회장은 동포에 대한 정 총영사의 각별한 애정을 전하며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. 이어 참석자들도 인사를 전했습니다. 어떻게 그렇게 열심이신지 간단할 정도로 그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. 우리 여성 차세대를 도움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저는 진짜로 개인적으로 느낀 게 총영사님이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것 같아요. 이날 동포들과 다과회를 마친 정총영사는 다음 주 초에 귀국할 예정입니다. RTV 뉴스 순희정입니다. 그러면 처음 생 시간 하나 사시는데요.